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조금 특이한 라면 조리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제 유튜브 채널에서 두 번째 라면 요리 영상인데요. 전에 미역국 라면을 직접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혼자 오래 살아서 기본적인 요리는 조금 할 줄 알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잘하는 게 미역국하고 김치찌개입니다. 아무튼 이 영상에서는 제가 대학생 때 자취를 하면서 즐겨 먹던 수저로 먹는 라면을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취방에서 젓가락이 행방불명이 되는 바람에 라면을 먹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수저로 먹을 수 있는 라면을 조리하게 되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라면을 준비하세요. 뿌셔뿌셔를 먹는 것처럼 라면 사리를 작은 크기로 부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서 부시면 됩니다. 큰 덩어리를 좋아하시면 크게 냅두고 작게 부시고 싶으면 작은 크기로 부시면 됩니다. 너무 격렬하게 부시면 분말 수프 봉지에 구멍이 나서 이렇게 가루가 새갖고 난감해지니까 조금 조심해야 합니다. 큰 덩어리를 좋아하시면 저처럼 많이 부시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게 부셔 먹는 걸 좋아서 이렇게 작게 부셨습니다. 건더기와 수프는 아직 뜯지 마세요. 자, 물을 냄비에 받고 끓이세요. 물의 양은 평소보다 적게 받으면 됩니다. 자, 이제 후레이크와 분말 수프는 아직 냄비에 넣지 마세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후레이크는 전부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말 수프는 절반만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만약 짜게 드시는 걸 좋아한다면 4분의 3을 추천하는데, 하지만 한 봉지 전부 사용할 거면 정말 짜서 먹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이게 라면마다 다르니까는 만약 처음 하시는 거라면 분말 수프를 절반만 사용하시고 더 넣어야 한다면 그때 더 추가하는 거를 권유합니다. 설렁탕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세요. 소금을 조금씩 조금씩 넣어야지 맛을 조절할 수 있듯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먹기가 힘듭니다. 물이 펄펄 끓고 있다면 이제 부셔진 라면 사리를 부어놓고 면이 익을 때까지 잘 끓이세요. 면이 다 익었다면 이제 물을 버리세요. 그리고 적은 양의 물을 추가하세요. 짜파게티를 만드는 것처럼 물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제 후레이크와 분말 수프를 추가하세요. 수저를 이용해서 잘 비벼주면서 후레이크와 분말 수프가 잘 섞이도록 골고루 비벼주면서 졸여주세요. 자, 그럼 완성되었습니다. 남은 분말 수프는 버리지 마시고 나중에 보관했다가 뜨거운 물에 타서 밥이랑 말아 먹으면 됩니다. 자취를 하면은 이게 버리는 게 아깝지만 꼭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버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설거지 양을 줄이고 싶다면은 냄비에서 그대로 먹어도 되고 아니면 밥그릇에다가 덜어서 먹어도 됩니다. 제가 신라면을 사용했지만 불닭볶음면이나 너구리 또는 안성탕면을 이용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 개인 취향이지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면 국물에 나트륨이 60%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먹으면 소금 섭취량이 낮아져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라면을 만들어서 야식으로 먹으면 국물을 마시지 않으니까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 붓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라면 사리를 끓인 물을 버리기 때문에 기름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라면을 후루룩 쩝쩝 먹진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여기저기 라면 국물이 튀기지 않고 깔끔하게 먹을 수 있어요. 게임을 하면서 라면을 먹어보았다면 모니터에 국물이 튀는 게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분말 수프 조절에 실패를 했다면 여기다가 밥을 추가해서 먹어도 괜찮아요.
역시 라면과 밥은 천생연분입니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요리 방법이 매우 간단하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 다른 영상들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